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쓴 스타라야 루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부터 약 300k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이 있는데 하나는 그가 살았던 별장 박물관이고 다른 하나는 카라마조프 형제들 소설 박물관입니다. 러시아에서의 여행이 언제나 그렇지만은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산실 도스토옙스키 별장 박물관이 있는 스타라야 루사에 가는 길도 수월치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스타라야 루사까지 곧장 가는 기차를 타면은 한결 편했겠지만은 기차가 자주 없었고 그나마 우리의 일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란 나와 전 고리키 문학대학 박종건 교수입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모스크바에서 월요일 밤에 노브고로드, 정확히는 벨리키 노브고로드행 야간 열차를 탄 후 그곳에서 택시를 대절해서 스타라야 루사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열차는 모스크바에서 2018년 8월 27일 밤 10시 6분에 출발했습니다. 야간 침대 열차입니다. 한잠 자고 아침 6시 25분에 노브고로드에 도착했습니다. 8시간 20분쯤 걸렸습니다. 노브고로드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중간에 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더 가깝습니다. 이 열차는 노브고로드가 종착역이었습니다. 열차는 도중에 몇 군데 역에 섰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노브고로드까지의 거리는 약 560km이며 노브고로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는 약 210km입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역 앞에는 러시아인들이 구국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1200년대의 인물인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공의 흉상이 서 있었습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흥정해 타고 1시간 20분 만에 스타라야 루사에 도착했습니다. 역으로부터의 거리는 99km, 그러니까 약 100km입니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에 잠시 들러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스타라야 루사의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조그만 부엌이 식당입니다. 조그만 부엌에서 두 사람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탁에서 저하고 박종근 교수가 지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의 아침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네, 아주 맛있다고 하고요. 현재 시간은 하고요. 9시 7분. 네, 현재 시간은 9시 7분. 9시 7분. 노브고로드에서 여기까지 1시간 20분, 20분 정도 걸렸고요. 7시 10분에 출발해서 8시 반에 도착했죠. 네, 8시 반에 도착했죠. 그리고 어젯밤에는 10시 6분에 기차를 타서 아침에 6시 25분에 떨어졌고요. 어쨌든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박물관으로 가는 도중에 도스토옙스키 동상을 만났습니다. 알고 간 것은 아니고 우연히 작은 공원을 지나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몇 장 찍고 다시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스타라야 루사에 있는 도스토옙스키 여름 별장 박물관도 가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에 와 있었어요? 아니면 겨울에 와 있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여름에서 여기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가족들과 그렇죠.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던 유일한 장소로서 유명하죠. 여기 와 있을 때 아주 만족감이 컸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휴양차 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엔 결국 이 별장을 구입하게 되죠. 이 집이 바로 그 집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꽤 큰 집을 빌려서 썼군요. 예. 저쪽에 강이 흐르고, 이게 뒷면입니까? 집의 뒷면? 예, 집의 뒷면입니다. 정원을 이어주고. 네. 강변 쪽에서 입구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강의 이름을 확실히 이따 알아봅시다. 예. 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시내 물 같기도 하고 시내 치고는 조금 크고 강이라고 하기엔 좀 작고 모스크바의 밤 2절에 나오는 그 가사 있죠? 거기 시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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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카 드비제차 이네 드비제차 사이즈룬 노구 세레브라 에스냐 스위시차 이네 스위시차 베치치에 베체라. 이제 이게 우리가 늘 보아온, 자주 보아온 집 앞이군요. 도스토옙스키 스타라야로사 별장 앞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레닌 1870년대에 이곳 스타라야로사 별장에서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등 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했습니다.